어서 먹어. 이 집 음식 너 참 좋아했었잖아. 집에 가서 또 저녁 드셔야 되잖아요. 괜찮아. 내 아들 뭐라도 먹이고 싶어서 그래.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 밥 먹는 걸 언제 보겠니? 괜히 저 때문에. 그런 말 마. 맘 같아선 선태야 그 사람 집에서도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. 제가 나간다고 하면 의심받을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, 어머니. 한솔인 안 보고 싶니? 늘 그립죠. 아픈 아이라니 더 마음이 쓰여요. 그럼 이거라도 가지고 다니렴. 어릴 때 널 쏙 빼닮았어. 그러네요. 잘 간직할게요. 한솔이한텐 윤호 네가 필요한데. 그 아인 마도진 씨를 아빠로 받아들였잖아요. 제 존재를 알면 혼란스러울 뿐이에요.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. 제가 죽은 줄 알고 현수하고 한솔이 위해서 두 사람 찬성하신 거 알아요.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. 미안하다, 윤호야.